먹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보신다고 먹진 않았고 저는 네. 또 8월 15일이고 그러니까 네. 금강에서는 역시 금강하면 또 장어입니다. 장어래서. 아니 근데 네. 8월 15일 그렇죠. 금강 장어인데. 네. 장어인데. 아니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한 광복절에 네. 떡을 치겠다고. 장어를 먹어가면서. 장어를 먹어가면서. 보양식으로 몸보신에 가가지고. 장어 먹고 몸보신 하세요. 네. 이 뭐, 저, 금강 민물장어들이. 네. 저렇게 이제 그 소금 부위가 있고요. 네. 또 양념 부위가 있어요.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? 네. 그 보통은 이제 네.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시키죠. 아, 그쵸. 네. 그래서 양쪽 다 꼬리를 꼭 또 빼놓고 먹어야 돼. 빼놓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. 회식당 가면 꼬리만 없어. 아, 씨발. 아, 그리고 회식당 장어들은. 네. 다 이상해, 좀 뚱뚱한 것들이 예.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. 맨날 몸뚱아리만 있고 예. 저 꼬리는 진작에 다 없어졌어, 진작에. 근데 예. 이제 저런 데서 파는 거는 예. 이제 아주 굵직한 거. 예. 예. 막 이렇게 아. 막 키로수 좀 많이 예. 되고. 예. 하나만 뭐 몇 점만 먹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. 내가 7월 11일에 네. 이거의 부력을 없애리라. 장어를 먹고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. 뭘 쳐다봐!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.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.